지금 동료를 조금 정비를 다시 했고요. 아이템서부터 마테리아 전부 다 새롭게 이제 장비했습니다. 한번 저 보스같이 생긴 애인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잡으면 어떤 뭐 특별한 아이템 같은 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마테리아를 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스토리상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죠. 오, 바레트가 다 막아줬네. 우리가 화력이 지금 엄청 세거든요. 제 레벨을 많이 올려놔서 쉽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빈센트 새로 나온 동료 멋있죠? 멋있더라고. 와, 718? 이렇게 많이 걸어. 헬 콤보? 저렇게 막 때리는 게 헬 콤보구나. 빈센트 리미트 꽉 찼네. 이거 하면 이상하게 야수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컨트롤 못하게 돼요. 지금 혼자 맘대로 막 싸우더라고요. 저거 써보면. 바사크 모드가 돼가지고. 오, 많이 달았다. 제 자기 치료한 거 보니까 제 에너지 얼마 없나 보다. 금방 잡겠네요. 와, 많이 달았네. 이거 세요. 이걸로 하면 죽지 않을래나? 엄청 세던데. 천 몇 달아요. 1300. 근데 안 죽었어? 1300이랑 달았네. 아, 잡았다. 이제 잡았다. 세죠? 쉬워. 쉽게 잡은 것 같아. 우리가 워낙 세가지고. 듀엘링? 저건 뭐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어? 아이템. 방금 먹은 거 어딘데? 요거네요. 뭐야, 마비랑 돌, 요걸 방어한대요. 없애준대요. 와, 이거 좋다. 마비랑 돌 되는 거. 마테리아 나왔죠? 이거 뭐지? 카운터? 저거 내가 맞으면 반격하는 건가 보다. 엄청 좋은 거네. 이거 클라우드한테 해줘야지. 이거 독,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아. 빼고.
세이브 해야겠네. 이거 나가지네. 얘가 길도 막고 있었구나. 어? 저 이상한 길이 또 있던데? 저 이상한 길 안 가봤잖아요. 저쪽 저런 길을 안 가본 것 같은데? 저 구멍 난데. 야, 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오, 뛰어내리네. 여기 막혔죠?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좋은 아이템 있었으면 좋겠네. 아, 마비 걸렸다. 크라우드는 안 걸려요, 이거. 크라우드 빼고 다 걸렸네. 마법 스톤. 마비 방지하는 거 덕분에 좀 쉽게 깼네요. 이거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되나? 어? 좀 마테리아 있네요? 속성? 속 마테리아 먹었어. 잠깐만, 저 마테리아 원석 있는데 한번 가볼까?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되네. 저거 속성 마테리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속성으로 바꿔보자. 우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소음만 없애야지 안 되겠다.
타이타닉. 어우, 세다. 왜 이렇게 길이 많지? 이쪽 오, 얘 센데. 오, 세다. 오, 저런 것도, 뭐야. 저거 썼더니 에너지 7이 됐어. 스나이퍼 CR 이것도 뭐야? 어디지?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큰일났네. 잘못 왔나? 뭐야? 막혔어. 와, 참. 이쪽 아래는 아래 못 가네요. 좋은 아이템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와, 저 카운터 때리네요. 크라우드가 간격을 딱 해서 잡아보네요.
카바우 마테리아랑 같이 조합을 하면 좋겠어요. 대신 다 맞은 다음에 반격까지 하니까 카운터랑 카바우랑 조합을 하면 그렇게 해야겠는데. 마테리아의 카바우를 빼자. 불 빼고 카바우 이제 크라우드가 카바 해주면서 맞은 다음에 이제 카운터 날리는 거죠. 과연 그렇게 생각처럼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응? 뭐야 여기 어디야? 한 바퀴 돌은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왔네. 되죠? 거미 뒤에 그래도 아이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좋은 거 카바 해주고 카운터 날리네. 좋다 역시. 아 생각대로 잘 작정이 좋았어요. 카바랑 카운터 같이 써야 되는 거였어. 세계지도 한번 볼까요? 어? 저 위쪽에 갈 데가 있네요. 거길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파이널 판타지 7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칠드런인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봤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 어드밴스드 칠드런이 만약에 업로드가 가능하면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걸 왜 보면 재밌냐면요 그 어드밴스드 그 칠드런 그 영상이 요번에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파이널 판타지 7 있죠? 그거랑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대충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리메이크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영화였는데, 이제 영화 같은 그래픽이 가능해진 거죠. 게임에서. 정말 참. 놀라워요. 거기서도 이 빈센트, 뭐 바레트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뭐 크라우드는 뭐 말할 게 없고 최고 최고 진짜 멋있어.
세게 생겼네. 우리가 지금 너무 세요. 100밖에 안 돼. 빈센트 멋있는 것 같아요. 보조 캐릭터긴 하지만 참 잘 만들었어. 멋있게 만들었어.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거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있네요. 마하나라. 공격을 안 하지? 그럼 그 사이 있잖아. 도착했네요. 마을에. 응? 저건? 로켓 같은 게 있어요? 미사일 같은 게. 로켓 같죠? 녹슨 로켓?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게. 마을 사람이 나가버리네. 무기상인가? 좋은 무기 좀 있나 볼까요? 남자의 무기는 총이지. 그 이 아이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총을 파는 데인가 봐요. 스파스? 오. 많이 올라가네. 금의 팔찌? 몇 개 사야 돼? 8개를 사야 돼. 3개만 사죠. 돈이 없으니까. 팔찌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것도 팔아야지. 새로운 총 장비해줘야죠. 빈센트. 오, 이것도 올라가네? 스나이퍼 CR? 이게 더 올라가네요. 명중률이 몇
명중률이 뭐 이래?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 명중률이. 그러니까 안 빗나간다는 얘기 같은데 이 정도면? 공격력은 센데 명중률이 떨어져요. 이걸로 해야겠다. 얘가 더 좋네. 마테리아도 장비가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물건 막 뒤지고. 게임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숙박, 민박집인가? 누구야, 너?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궁금하다. 저 그림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대요. 100골드밖에 안 하네요. 빨리 자야겠다. 싸다, 100골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선장, 함장이랑은 만났나? 이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라면 함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여기를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함장이라니? 함장이 누구야? 함장은 신라 컴퍼니가 아직 우주 개발에 관여하고 있을 때의 파일럿이었지. 세계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약간의 사고 때문에 뭐 그 이후로는 우주에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그냥 저러고 있는 거지. 검은 망토를 한 남자는 못 봤어?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 글쎄 모르겠는데? 검은 망토 남자는 모르는데. 얘는 뭐야?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건가? 노크 같은 게 되나? 노크 되네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네요.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니까 그 아이템 있나? 괜히 들어가게 해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네요. 저 녹슨 로켓은 신라 컴퍼니가 우주 개발에 힘을 넣고 있을 때 생긴 거지. 뭐야 이 사람은? 아 너무 한가해. 뭔가 재밌는 일이 좀 없을래나? 말이 좀 따분한 마을인가 봐요. 아, 너무 심심해. 뭔가 재밌는 사람 다 심심하대 사람들이. 마을에 뭐 그 유흥가라든가 놀이시설이 없나? 유락시설.
여긴 아이템을 파는 곳이야. 어? 바리아? 바리아 마법 산다는데 니다. 아, 탈출 시간. 못 보던 마법들이 많네요. 하나씩 살까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빨리 공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마법? 하나 더 가져야 돼. 가려야 돼. 장비를 할 사람이 있네. 마테리아가 꽉 차가지고.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무단으로 막 들어가도 되나? 보물도 있는 것 같아. 도둑놈이랑 앉아요. 드릴암? 이거 바레트 보기 아닌가? 이거 근데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는 거겠네요. 드릴암이니까. 근데 공격력이 더 떨어지네요. 하면 안 되겠다. 혹시 그 함장이라는 사람 집인가? 나왔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 그게 내가 나의 사명이야. 코미디언인가? 뭔가 재밌는 일 없나? 사람들이 다 심심해야지. 저 아이템 있네. 파워. 전투 중에 쓰는 아이템일 거예요. 우리 파워 올려주는 거.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겠죠. 나 가봤나? 약간 가본 것 같은데. 그림이 붙어있어요? 뭔 그림이야? 조사가 안 되네요, 이 그림은. 여기는 원래 신라의 로켓을 발사할 그런 장소였어, 기지였어. 저 기울어진 로켓 봤지? 저게 신라 26호야. 한 번도 나른 적은 없지만 말이야. 뭐야? 어디로 가야지? 이게 다야? 어디로? 갈 데가 없네? 못 들어가는 거? 어? 여기 오는 게 아니었나 보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도로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안간 데가 있었나, 이 마을에서? 여기가 함정 지금 막힌 맞나 보네.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함정 어딨어? 마을 사람한테 좀더 정보를 모아볼까요? 함정이 어디 있는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로켓을 발사할 때 계획, 그때 만들었던 메카닉 동료들이야. 로켓 관련 종사자들이 다 여기서 살게 됐나 봐요, 그냥. 여기 내가 다 제대로 조사 안 했나, 이거? 일단 좀 발전해 볼까요? 아이템 집 여기 왔었는데. 아줌마랑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아저씨는 우리 할아버지 하루 종일 로켓만 쳐다보고 있어. 로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도. 이쪽에 들어갔었는데, 방 안에. 바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대부분 정보를 바에서 얻더라고요. 한 잔의 술은 마음에 평화를 줘. 선장을 만나라고 그러네. 미안, 얘가 선장이야? 잤는데 또 자래. 갔었죠, 여기도. 선장 어딨어? 저걸 나랑 한번 좀 같이 보지 않을래? 아, 이 사람이 맨날 저거 보는 거. 저거 보면 기분 좋은가? 아무리 봐도 감동스러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거는 나랑 같이 저거 봐줬으니까 이거 줄게. 뭐야? 잘 썼으면 좋겠다. 뭘준 거지? 칼이었어? 크라우드 건가 본데요? 공격력 50요? 아, 근데 이 마테리아 구멍이 너무 없네. 저 마테리아 구멍 눌려주고 그런 건안 되나? 선장 어딨어?
가봐야겠죠?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딴 데는 못 가죠? 일로 가는 거밖에 길이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는데. 아, 누굴 데리고 와야 되나? 혹시 동료를 딱 박근혜로 바꿔서 와야 되나? 혹시 에아리스라든가 티파가 있어야 되나? 그런 건가? 동료를 바꿔서 한번 와볼게요. 아, 이쪽에도 문이 있었어요. 이벤트 일어나네요. 신라 마크가 적혀있네. 타인이 부러운 컵. 오, 멋있는데 이거. 신라는 이런 편리한 것들을 절대로 얘들이 혼자 갖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가져가자. 어, 저기 무슨 일이죠?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좀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용하고 싶다면요, 함장한테 물어봐 주세요. 함장은 아마 로켓에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쉐라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 나는 크라우드야. 아바란치의 바레트 빈센트. 어, 신라 사람들이 아니네요. 나는 우주개발 재개를 위해 어, 알림이 왔나 했는데 신사장 룸퍼스트가 어, 이 근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장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루프하우스가? 루프하우스가 이 근처에 있대요. 잠깐. 요 배 근처에 무슨 아이템 없나? 아이템은 없나 봐요. 함장한테 한번 가볼까요? 로켓이 있는데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벤트가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방금 전에 이벤트를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안 됐나 봐요. 어, 되네, 돼. 어? 쳐다를 좀 봐. 어? 넌 누구야? 함장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 함장이라고? 어, 함장이라는 날 얘기하는 건가? 오, 이 음악 봐요. CD야. CD였어.
CD의 후손인가? 부모에게 받은 이름은 CD야. 모두들은 나를 선장이라고 부르죠, 한마디야. 아니야?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지? 로켓토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이건 룸 파우스트가 온다고? 타이니 브롱코를 좀 빌려줘. 이건 비행기 빌려줘. 룸파우스트 사장 로켓트. 네. 로켓트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젊은이 치고는 꽤 느낌이 좋은데? 여긴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좀 길고 따분한 전쟁 중에 신라 컴퍼니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한 건 알고 있지? 지금은 막한 거지만 옛날엔 경기 개발 회사였으니까 그래. 무기 개발 회사였구나, 신라가. 그 전쟁 동안에 로켓 엔진을 완성했어, 신라. 그래서 우린 모두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아주 다 흥분했었지. 그리고 꿈도 막 점점 커지고. 예산도 엄청 투입했어. 그리고 시작을 만들고 계속 실험을 했어. 그래서 완성한 게 바로 이 신라 26호야. 파일럿은 신라에서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솜씨를 가진 바로 내가 선택됐지.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드디어 발사하는 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어. 하지만 그 노로마 쉐라 때문에 발사가 끝나버렸어. 신라는 우주 개발 계획을 버려버렸어. 누가 시술했나 보죠? 그렇게 앞으로 이 세상은 우주라고 말을 하더니 말이야.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해놓고서 마광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다 끝나버렸어. 우주 계획은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돈. 내 꿈이 그 돈에 놀아나게 되어버렸지. 이 녹색 로켓들. 원래 나는 이걸 타고 우주에 처음 나가는 남자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매일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얘가 쓰러지는 게 먼저인지 내가 먼저 죽는지 알 수 없을 텐데. 이번에 젊은 사장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야.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게 됐나 봐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네. 대화 끝났어. 한잔이랑. 나가야 되나 보죠. 나가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집으로 가볼까요? 그 여자 있나?
하듯이. 함정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많이 안 먹었대. 그래요? 왔네. 시드가 왔네요. 쉐라,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손님이 오면은 물이라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엄청 쟤를 꾸짖고 그러네. 아, 우리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시끄러. 조용히 하라고. 손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아,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쉐라, 나는 다행히 브론코를 정비하고 뒤에 정원에 있을게. 손님한테 음료수라도 대접하라고, 알았지? 왜 저러지? 미안하게 됐네, 우리들 때문에. 혼나고. 아니에요. 항상 있는 일인데요, 뭐. 잘 그래도 버티고 있었네. 아니요, 다 내 잘못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저 사람의 꿈을 다 망쳐버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쉐라가 얘기해주네요. 아, 이거 저 그렇게 너무 거북이처럼 일하면은 안 된다고. 좀 더 빨리 해. 달님이 우리를 아주 그냥 기다리다 지치겠어. 아, 죄송합니다. 출발 준비를 좀 늦게 했나 보죠, 쉐라가? 그런 산소가 통가지고 뭘 그렇게 오래 뜸을 들이고 있어? 쉐라, 네가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건 알지만 산소통 같은 거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그렇게 잘 안 부서지는 거거든.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멍청한 아이가 아니니까 좀 더 눈치껏 일하자고.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제가 좀 느리게 일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랬네요, 시드가. 드디어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 저희들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신라 26호 발사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니 말이에요. 함장, 정비가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발사만 하면 돼요. 그래, 맡겨두라고 나한테. 자, 그럼 갔다 올게. 정비사들이 다 정비를 완벽하게 했대. 함장, 우리들의 꿈을 싣고 우주로 가십시오. 고맙다, 너희들 정말. 무사를 기원하겠습니다. 클리어. 신라 26호 발사 준비. 오케이. 엔진 압력 상승 중. 신라 26호 발사 3분 전. 카운트다운 개시. 이제 드디어 출발이구나. 어? 뭐야? 무슨 일이에요, 이거? 파일럿실의 긴급 사태입니다. 아직 우주선 안에 기술자가 남아있어요. 뭐라고? 어떤 바보 같은 기술? 모르겠습니다. 엔진 쪽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 얘 아직도 있었구나, 얘가. 야, 이봐.
너 거기 있는 건 도대체 어떤 바보야? 아, 음성으로 지금 목소리가 통신하나 보구나, 무선으로. 함장님, 저예요, 쉐라예요. 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발사하세요. 쉐라, 너 지금 아직도 거기서 뭐해? 아, 너무 걱정이 돼서요. 산소통 테스트를 만족될 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 아직도 이거 산소통 가지고 그랬구나. 아, 이 바보 녀석. 거기는 우리가 발사를 하게 되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는 곳이라고. 그런 게 있으면 넌 그냥 바로 잿더미가 된다고. 너 죽는다고. 너 알고 있어, 그거? 아, 엄청 막 화를 내네요. 괜찮아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되면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아, 뭐 저런 애가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저기서 저러고 있었나? 야, 뭐가 뭘 조금만 더 하면 돼. 네가 죽는다고, 이 바보야. 시드, 카운트다운 개시야. 이제 뭐 멈출 수 없다고. 관제관이 뭐라 그러네요. 관제탑이. 엔진 시동한다. 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아직 쉐라가 남아있다고. 어떻게 할 거야, 시드. 여기서 멈추면은 다음 발사까지는 6개월 걸린다고. 아, 쉐라 이제 지금 나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함장, 쉐라야? 7번 통까지 제가 체크를 다 끝냈어요. 8번만 하면은 이제 올 클리어예요. 쉐라, 빨리 이대로 있다가 너가 죽어. 엔진 점화 30초 전. 카운트다운 도전. 시도. 쉐라는 그냥 포기해.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시드가 고민하고 있네. 발사하는 쉐라가 죽는. 엔진 점화 15초. 선내 온도 상승 중. 달이 우주가 내 꿈이. 엔진 점화. 어? 뭐야? 버튼을 눌렀는데, 어? 출발했네. 아, 꺼버렸나봐요. 아, 그냥 엔진 꺼버렸나보네. 저게 저렇게 그냥 쭉 남았나보네. 그 사람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엔진을 긴급 정지시켰어요. 그 이후에 우주개발 축소가 결정되고 로켓 발사는 중지가 되어버렸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함장이 뭐라고 생각하든, 날 어떻게 하든, 난 어떻게 이걸 갚을 방법이 없어요. 쉐라, 너 아직도 음료수 안 냈어? 계속 구박만 하는구나. 아, 죄송해요. 음료수 대접 안 했다고 뭐라 그래. 야, 좀 빨리 좀 하라고. 너 그렇게 손님 접대를 하면 어떡하냐. 엄청 뭐라고 막 구박 중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룸파스트는? 어, 룸파스트가, 어? 어, 오랜만이네, 시드. 잘 있었어? 어? 파르마, 기다리고 있었어. 얘 신라 인간이죠, 얘들.
근데 언제야? 우주개발 계획 재개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잘 몰라. 밖에 사장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봐. 에이, 역시 도움이 안 되는 놈. 음료수네. 나도 좀 줘. 그리고 설탕이랑 꿀도 좀 넣고. 루파스트 사장이 왔다는 건 우주개발 재개를 시작하는 거겠죠? 기대를 하고 있네요. 어?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 기억 못하는 나를. 얘 그거 신라 사장 죽었을 때 옆에 있던 애잖아요. 기억 못하네 우리를 참.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은 뭐 때문에 온 거야? 타이니 브론커를 돌려받으려고 왔어. 오, 우주 개발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그 비행기도 가져가려고 왔대요. 우리는 지금 세필로스를 쫓고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장소를 잘못 짚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어.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너야 하거든. 그래서 너의 그 비행기가 필요해. 처음엔 비공정, 다음은 로켓. 이번엔 다이니 브론크야? 신라 컴퍼니는 나한테 우주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젠 하늘까지 뺏으려 그러는구나. 아니 지금까지 네가 하늘을 날린 건 이 신라 컴퍼니 덕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뭐라고? 어? 당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들 저 다이니 브론커를 사용하고 싶어 했죠? 파르마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해보시죠. 파르마가? 파르마 어디 있는데? 아,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나는 우주개발부 총괄. 예, 여기 있네요. 파르마. 그 다이니 브론크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너희도 어디서 내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신라 건물에서 프레지던트가 살해당했을 때 그때구나. 경비병을 막 부르네 갑자기. 아 갑자기 전투가 됐어요. 뭐야 얘 혼자 싸워 우리랑? 저런 게 우리랑 싸워? 싸울 줄 아나 봐요 그렇게. 마광총? 얘는 총이 마광총이야? 아 마광총이라 그런지 마법이 나가네. 얼음 마법이 나가네 지금. 저 이번에 번개 마법. 마광총이 돼서 마법이 나가네.
엄청 세네요. 왜 이래? 비행기가 움직이네? 이상한 연출이 들어있네. 뭐 비행기 타고 도망치려고 그러나? 오! 뭐야,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쳐버렸어요. 비행기 뺏었네. 멈추질 않는데? 어쩔 수 없지, 빨리 타. 와, 뭐야, 그냥 수직 상승을 하네요, 헬기처럼. F-35도 아니고. 헬기형 비행기인가 봐요. 오, 막 춤추네요. 뭐야, 시드 이걸 탔어? 이게 말이 돼? 무슨 달리기가 저렇게 빨라, 사람 달리기가. 비행기랑 비슷하게 뛰어가지고 쫓아와서 저걸 타. 어, 이거 뭐야. 왼쪽 날개가 망가졌네. 이거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 거야. 뭐 좋다지 말라고. 바다에 그래도 착륙했네요. 아, 이거 이제 못 날게 생겼는데. 그래도 배로 사용은 가능한 거 아니야? 맘대로 해. 시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신라와는 이제 관계가 끊겨버렸고. 마을에 가기도 싫어. 부인은? 쉐라는 어떡하려고? 부인? 뭐 기억이 있네. 쉐라가 내 부인이라고? 어우, 소름 끼치는데.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우리는 세피러스를 찾고 있어. 신라의 루파우스드. 언젠가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사람이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재밌어 보이는군. 나도 너희들의 동료가 되겠어. 어때? 너희들은? 괜찮아? 맘대로 해. 잘 부탁해. 멍청이 녀석들. 이 시대에 신라한테 반역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은 녀석들이야.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어디 갈 거야? 루파스트는 세피로스를 쫓아서 고대종의 신전으로 간다고 그랬거든? 고대종의 신전으로 가야 되나, 그치? 그래? 어디야, 거기는? 고대종의 신전은. 여기서 꽤 떨어진 곳이라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육지를 찾자고. 고대종의 신전. 신경에 거슬리는데. 일단 육지를 찾아서 가세요. 오, 그래도 조정이 되네요. 지금 일단 배처럼 쓸 수 있나 봐요.